우리나라 한 남자로서 제 의무를 다 하고 오겠습니다. 전혀 태평하지 않던 그를 군대에 보낸 후 매일같이 폭풍 눈물 쏟아내는 여성들아. 태평이 과거 모습이라도 감상해라.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항상 연기에만 최선을 다할 줄로만 알았던 그가 래퍼에도 도전했었다. 랩 실력은 물론 과거 풋풋하디 풋풋했던 오디션 모습을 보라 정말이지 그놈은 멋있었다. 어머니는 내가 하는 일, 내가 하고 싶다는 일단은 관심도 없으니까요. 누구 맘대로 여기 들어와. 주연급이 아닌 조연으로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했던 현빈. 지금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풍겼던 그였지만 예나 지금이나 잘난 놈은 여전히 잘라주셨다는 거. 아름다운 분입니다. 아니에요. 애형이야말로 보석 같은 분이에요. 아름답고 보석 같던 그가 세월이 흘러 나이를 먹고 나니 어느새 여자들의 최고 로망으로 손꼽히다. 어서 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과거보다 더 찬란 모습 보여주길. 1막을 끝내는 시점에서 잠깐 쉼표를 찍지만 큰